공주 공산성 아, 좀 잘 패들보드 투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유속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성 쪽이 약간 안쪽에 있는데 그래도 물색은 안 좋네 아주 딱 좋지 않은 물색이네 벌써 날파리가 약간 있는 정도네요 모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맞다. 물색 안 좋다. 공주 금강을 따라 올라가면 세종이 있고 세종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곰나루를 오 물고기 있다. 아 물고기가 보이네. 여기는 지금 수심이 약해서 물속이 이제 보이는 지형이고. 물고기가 지금 수심이 얕은 쪽은 물고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유속도 있고 물고기가 제법 많네요. 큰 잉어 같은데 잉어가 지나가면서 물의 흐름을 일단 낮은 곳에 오니까 그래도 물속에 훤히 비칠 정도는 되네요. 깊은 데는 물이 좀 탁한데 낮은 데는 바닥이 보일 정도의 섬진강 정도의 그런 물은 아니지만 사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. 물고기들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안쪽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수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빗방울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. 불러서 헤들링을 해야 되겠습니다.
공강이냐, 공주 공강이 아니라 공주 공강물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우주 쪽의 금강물은 그래도 공강이 맑고 그런데. 이쪽은 낮아지고 있는데 맞은편으로 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. 크게 돌아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넓게 수심이 지금 갑자기 낮아져서